그러니까 성장기에는 뚱뚱하고 괜찮대요. 아주 아주 뚱뚱한 게 아니라면.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나온 거니까요.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. 아주 뚱뚱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아주 뚱뚱한 거? 자, 두 분 다. 아주 뚱뚱한 게. 너무 말씀을 안 하시네. 자, 정답은 어떤 거였죠? 하나, 정답은 둘, 셋. X입니다. X! 자. 회식은 하는데 그러니까. 그걸 틀려고 그래.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애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. 나도 내가 그 얘기 들은 게 애 열난 엄마한테 들은 거라고. 이 말씀 좀 들어볼까요? 아, 예, 저, 맞습니다. 아주 과체중인 경우 또 비만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. 그렇죠. 물론 이제 그 체중이 많이 나간 아이는 또래 애들보다 키는 커요. 그렇지만은 그 뼈 나이라든지 또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 연령이 빨라지죠. 그래서 최종 성인 신장은 작아지게 됩니다, 오히려. 그래서 그 키에 맞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의 비만은 성인이 돼도 비만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비만은 병이지만 키 작은 거는 사실 병은 아니거든요. 매력이죠. 그게 매력인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강기 씨, 지금 생각해보니까요. 다른 엄마한테 들은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엄마 뚱뚱하다 그래서 얘기해줬다. 자, 질문 잘해주세요. 이번 대결은 좀 일방적이지 않을까요? 네. 새내기와 베테랑의 대결입니다. 성장통은 키가 크려고 하는 신호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하나, 둘, 셋! 그렇다. 거저 받는 게 어딨어요. 모든 걸 다 고통을 삼아서 이렇게 급성장하는 성장통은 키 크려고 하는 신호가 맞다 그러죠. 급성장까지 예. 나왔으니까. 자, 김성수님. 예, 저 같은 맥락인데 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. 아픈 만큼 키가 크고. 그 성장통이 막 아파야 키가 턱 크는군요. 예, 저는 한 번도 안 아팠었어요. 나도 요즘에 이 무릎이 아픈 게 이게 성장통. 아유, 그거는 관절을 안 좋은 거예요. 자, 정답 알아볼게요. 아니, 이름이 왜 성장통인데요? 키우겠죠. 하나, 둘, 셋, 정답은요? 정답은 X입니다. 이야, 대단하네. 오늘 저희들은 예상과는 다 반대예요. 네, 굉장히 네. 죄송한데요. 그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고 있는 아이한테서 물론 보이는 현상이죠. 근데 성장통이 있다고 해서 애가 과연 많이 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일반적인 현상이죠. 활동량이 굉장히 많다거나 또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거나 이런 애들에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. 특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한테서 그 성장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혹시 무슨 고관절이나 이런 데 무슨 탈구가 있지 않나 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죠. 아이들이 보면은 우리 엄마 얼마나 저렇게 무식한 소리 했을까. 우리 애가 지금 막내가 10살이다 보니까 맨날 아프다 그래요. 그럼 야 이거 큰일 나고 그러니까 성장통이라고 그러고 막 주물러줬는데 이 방송 나가면 우리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무식하게 어? 일요일 저녁에 먼저 재우세요. 네. 자, 문제 주시죠.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. 잠을 많이 자면 키가 큰다. 아 이거 저희들이 자. 너무 반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럼요. 동의하지 마세요. 확인하는 하나, 둘, 셋. 큰다. 실례로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저희 큰형이 키가 저보다 많이 큽니다. 근데 저보다 잠을 많이 잤습니다.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. 예, 장영란 씨. 잠 많이 잤어요. 근데 키가 쑥쑥 자라는 것 같았어요. 잘 때마다 항상 낮 떨어지고 낮도 떨어지면 놀래가지고 일어나면 키가 좀 커 있고. 너무 잘한다. 진짜 같이 잘하신다. 저는 우모 같아요. 자, 근데 제가 네. 분명히 문제를, 제가 문제, 그 정은아 씨가 문제 드렸잖아요. 네. 잠을 많이 자면 키가 큰다예요? 이거예요. 그냥. 밤에 밤도 낮도 없어요. 그냥 에이, 잠을 많이 자면. 그러니까. 자, 바꿀 수 있는 기회 정말 드릴게요. 아니, 너무 이거, 아니 또 제 말은 또 급 변경하실 필요는 또 없으시고. 어차피. 그럼요. 어차피 지금 거의.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니야. 그것도 X야, X. X야, 그래. 김병준 씨 그대로. 예, 그대로. 자, 궁금해집니다. 선생님, 예, 하나, 둘, 셋. 네, 정답은 X입니다. X! 야! 와!
많이 잔다 그랬으면 무조건 키가 크는 건 아니죠. 또 시도 때도 없이 자시면 곤란하겠죠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수면의 양보다도 질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 한 7시간 이상 자면은 자라나야 충분하고요. 특히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면 시기에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. 특히 잠들고 한 60분, 뭐 90분 사이에 많이 분비가 되고 잠자는 동안 세 번의 아주 박동성인, 파동성인 그러한 성장호르몬 분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까탈 맞고 잘 안 자고 이런 예민한 애들보다는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아주 충분히 자는 애들이 잘 크는 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린이 성장 치료제 검사 현장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성장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. 손목, 발목, 골반뼈,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성장판의 모양과 개수, 크기 등으로 현재 뼈 나이를 측정, 성인 키를 예측합니다. 뼈 나이는 6개월 내외의 오차가 있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매년 검사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 성장호르몬 수치를 알아보았는데요. 성장호르몬은 발육과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장호르몬이 결핍되면 왜소증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. 비타민 가족 여러분,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라기를 바라나요? 한 180?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뭐 보기 좋다 소리 나오니까. 그래도 압박길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제 생각에는 한 80이 정도까지 컸으면 좋겠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지 잠시 후 건강 게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. 건강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건강 게이트입니다. 오늘은 출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검사를 받았어요. 본인들이 게이트 앞에 섰을 때보다 오히려 더 떨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걱정이 되고요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노고무님. 어떤 완전. 분을 또 올려주시겠습니까? 오늘 평상시에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. 자, 금보라 씨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. 네. 예, 금보라 씨는 혹시 그 본인 키에 혹시 뭐 컴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? 아니요, 예전에는 제가 참 큰 키였는데요. 요새 젊은 여성하고 대하니까 작은 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바지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사실에 약간은 좀 상처를 받았는데. 예전에는 줄여본 키 적이 큰 없어요. 편이었는데. 줄여본 적이 없어요. 바지를 사면. 그래요. 자, 금보라 씨가 바라는 아들과 딸들의 예, 희망 키. 아들은 몇 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? 아들은 181. 181. 와. 딸은요? 167. 167. 와. 모든 분들의 희망이죠. 자, 한번 일단 과연 열릴 수 있을지. 5, 4, 3. 나이가 약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머리 나이 그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좋은 기분으로 예. 우리 한 분을 또 추천해 주세요. 아, 제가요. 저기 표혜봉 씨. 예. 아. 표혜봉 씨를 모셔보겠습니다. 예. 뒤에 뭐 계신 거예요? 예? 뭐 들고 계세요, 뒤에? 아.